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한번 시설이 결정되고 완공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때문에 수없는 많은 민원 때문에 시가 시장 이동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변화에 대응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어저께도 저희가 대규모 워크숍을 했고 특히 우리 국장님들 가장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국장 과장에 대한 인식 변화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는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변화에 따라가는 공사가 되자고 저희가 다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도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들부터 바뀌자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이 부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국제 정세에 불안하고 경제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올해는 아마 경제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반기에 가면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 시도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시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생안전도시 산업구조보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들입니다. 이걸 앞으로 올해는 성과를 더 빠르게 낼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특히 모든 분야에서 지역업체를 대폭적으로 좀 쓰도록 저희가 앞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평택이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특히 지역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많이 건설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일자리. 제가 다녀보면은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 평택은 지금 사람을 구해달라고 지금 계속 SOS 많이 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방문을, 일자리 방담에 이거는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SNS를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흡수하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평택에도 세계 최대의 삼성 그 반도체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평택의 협력업체들이 지금 대거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업체들이 체계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은 협력업체가 인력난 또 인력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앞으로 카이스트가 오게 됩니다만 인력을 그리고 현장 반도체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양성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에 들어갈 것이고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인력 체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특허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연간 산업에서 저희가 대대로 구축합니다. 카이스는 올해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한 탄소 중립 수소복합축은 이미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금 체계적으로 생산부터 시작해서 운송 활용까지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평택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평택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저희가 확실히 우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 농업입니다. 저희 뭐 작년에 농업 기본소득도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 저희들이 이제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농업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 농업 또 경관 농업 이런 다양한 미래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푸드도 만들었습니다만 가공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상업화하는 것뿐 아니라 이 농업에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 농업 투자를 제대로 확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납품하는 것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평택에 있는 많은 논들을 활용해서 경관 농업, 관광 농업으로 앞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저희가 빠르게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의 그 자동차 클러스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을 해서 전부 다 재공모를 좀 진행되는 사업에서 재공모를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공모를 할 경우는 상당수 혼란이 지금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 법안이 지금 발의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은 유예를 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심의 중인데
정부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빨리 정비가 되면은 이 부분 빠르게 진행할 거고 이 사업자는 이 사업을 예정대로 저희 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발표가 되면 저희는 빠르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평택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자동차 수출 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옆에 기아 자동차, 아산의 현대 자동차, 쌍용 자동차, 가오대열이 평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저희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유수하는 작업을 할 거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 조성한 것도 저희가 대규모 특허를 조성한 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나가는 작업을 서두로서 진행하겠습니다. 녹색 도시 구현도 저희들이 평택포 수계 개선 사업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푼하늘 프로젝트 경기도 저희들이 미세먼지 많이 감축되는데 앞으로 더 빨리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서구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평택이 수소산업에 얼마나 유리한 측면이 됐습니다. 이제 가스공사에 그 가스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스 저장 탱크가 만들어진 거기 통해서 가스가 도입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이제 평택을 통해서 최초로 수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탱크, 그러니까 LNG 보관 탱크를 앞으로 계속해서 수소로 이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울발전은 그 수소를 이용해서 초기에는 LNG와 수소를 혼유를 해서 발전하고 나중에 전체를 수소로 전환하는 작업에서 미세먼지 없는 발전을 평택에서 이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수도권이 있는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핵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와 서울발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하는 큰 우리가 프로젝트를 앞으로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완성이 되면 푼하늘 프로젝트가 더 빨리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웨이 녹색 도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30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자연도안도입께서 저희가 정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정원도시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 정원을 확충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몇 번 있습니다만 교육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녹색 도시를 실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사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계속해서 평택시가 핵심 사업으로 저희 추진을 합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도시는 설명을 드려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30 도시 기본 계획, 그러면 2030 도시 발기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모든 계획을 이 미래 스마트 도시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이 도시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 계획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개발자 위주로 또 차 위주로 사람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관도 보면 다 똑같은 층수로 다 해서 도시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자 합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죠. 지금 평택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입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는 30년 전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되고 나서 바로 대중교통 그 노선 개편,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대중교통 노선도 개편하고 차고지도 변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버스 같은 것들도 앞으로 대규모 정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대중교통을 평택시 이 시민과 관련된 민원 1호로 저희들이 이미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대중교통 개편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대중교통 분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0%밖에 안 되고 경기도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서비스도 제일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구조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충할 생각이고 지금 차 없이 나올 수 없는 공간 구조가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그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 확충은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개선은 쉽지 않은데 차 없이 나올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에 가장 핵심으로 이 대중교통 개선을 1호로 좀 저희가 꼽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버스 신사라고 이제 DRT 고동에 걸 있는 DRT가 도입돼서 4월부터 이제 DRT가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공영 주차장 확대, 그다음에 스마트 교통 시설 등등 확대 이런 대중교통 개편. 그다음에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아주 곳곳에 도시 유가 크게 치고 있습니다. 도시들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쓰레기 이 문제를 저희 평택의 1번, 2번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하면서 추천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뭐 국제학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는 올해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비해서 또 그리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아주 크다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저희들이 또 교육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미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 들어갔고 앞으로 이 부분은 평택시와 교육청 같이 합동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들의 그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성과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평생학습하면은 그 놀이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급변하니까 이 급변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께서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조기 은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조기 은퇴자들. 그 다음에 이 노년 인구가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정문화해서 앞으로 시민들께 단순하게 이렇게 여가 놀이뿐만 아니라 이런 신중년, 그 다음에 제2인생, 자원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재단도 만들 것이고 또 그 기능도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앙도서관 이런 것 대대적인 확충 계획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화예술전당 착공했고 평택박물관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중앙도서관을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예술단도 촬영하고 앞으로 시립미술관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저번에 그 유니세프 유네스코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자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맞춰서 그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뭐 공동교가 나는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좀 부담을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올해는 청년 정책과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칼스와 함께 그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같이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복지관 증설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아주대학병원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대학병원에서는 지난번 총장께서 오셔서 아주대학병원을 수원의 그 특색 있는 특화된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홍보대표를 하셨고 화양종합지구에 생기는 종합병원을 내년에 예정대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을 확충한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